안녕하세요.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 오늘은 토종벌에 대해서, 토종벌 관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이 8월 18일인가? 18일? 뭐. 근데 지금 요즘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너무 많이 내려갑니다. 지금 여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침 기온이 뭐 17도, 18도 뭐이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이런 시기가 되면 낮에는 뭐 20, 28, 9도 이래 올라가도 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냉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유충들이. 그래서 봉판이나 이런 게 냉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냉해를 안 받게 하려면 이제 벌이 그 온도를 맞추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벌통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벌 밑에 그 소문 밑에 그 판인데 요 밑으로 있던 그 요거를 좀 이래 빼서 밑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해놨었죠, 여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 닫았습니다. 이걸 닫고 그뭐 요런 데 옆에 약간 심의 틈이나 요런 정도만 가도 해도 충분히 지금은 그 쉬운 그 하게 할수 있으니까 굳이 밑에를 많이 열어서 그 밤으로 그 냉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자대 밑판을 완전히 닫아주시면 좋을 겁니다. 물론 뭐저 남부 지방에 아주 좀 아침 기온이 20도 밑으로 안 내려가는 지역 같으면 아직은 뭐 그냥 좀 두두 되겠지만 보통 토종벌 하는 지역은 산악 지역에서 많이 하니까 산악 지역에는 아마 거의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벌들한테 좋지 않으니까 뭐 굳이 그 열어놓고 벌 고생시키지 말고 그걸 닫아주시면 벌들이 이제 그 요즘 유밀기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뭐 산들에 이런 데 보면 그 사위 밀방이나 그런 풀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릅나무 꽃에 뭐 온갖 꽃이 지금 많이 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여름철이 그 무밀기가 지나고 다시 이제 유밀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그 새끼 알을 많이 까가지고 벌이 그 산란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는 그 시기니까 가을 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겨울에 이제 월동군을 만드는데 튼튼한 월동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리는데 이런 통에는 그한 통에 하나씩 요즘은 그 소충약이 좋은 게 있으니까 소충약들을 꼭 넣어서 그 소충으로 인해서 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8월 달까지 분봉을 했는데 이제 분봉 마지막으로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신황을 다 유입시켰고 이제 애들이 아마 이달 중에 산란을 시작하면 9월 달에 뭐한달 동안 산란 잘 하면 아마 충분하게 그 월동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리고 그 지금 요런 통 같은 경우는 그 체밀군이 아닌데
체밀군이 아닌 통은 아마 그 화분떡을 지금은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뭐 화분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화분떡을 넣어줌으로 해서 벌들이 화분을 물어오는 것보다는 꿀을 많이 물어와가지고 겨울 식량을 많이 채울 수도 있으니까 화분떡을 넣어주시는데 꼭 그 토성벌은 숫자가 아무래도 양봉만큼 그렇게 적지 않은 이제 많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화분떡을 한 보통 하나가 1kg짜리 그거를 한 6개 7개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뭐 작게 해서 넣어주시면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은 또 화분떡을 그 대박통 어디로 넣느냐고 또 주문 오신 분 저 뭐야 문의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요거부터 요 밑에까지가 지금 이제 벌이 들어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쉽게 네,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빈 대박에 위에 흙판을 덮어서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들면 예, 계량통 스타일로 비슷하죠? 예, 이렇게 화분떡을 막 한참 많이 먹고 있죠. 여기 그 미니 소초강을 해서 두 개로 분봉을 하나를 띄어서 두 개로 분봉을 해가지고 지금 끼워놨는데 예, 여기 이거 벌집 지어 내려갈 자리에 이렇게 또 만들어서 판을 얹어주니까 그래서 또 지어 내려가고 이쪽은 미처 넣기 전에 벌써 먼저 벌집을 지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분떡을 넣으면 뭐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 듣고 이렇게 빈대박을 하나 올려주면 관리하기 아주 편합니다. 그런 거 이런 거를 한번 보시고 초보자분들은 한번 이렇게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데 그 밑에 자대에 열어줬던 거 자대 합판을 열어줬던 거를 좀 막아서 이제 찬바람 좀 덜 들어가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충량 넣는 거 그 다음에 그 화분떡 넣는 거 아마 요 정도만 하면 아마 지금 이제 가을 들어서면서 그 가을 벌 관리는 아마 뭐 이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야, 백화산에 구름이 반딱 가렸네.